자, 계속해서 스타 TMI 몬스타엑스 7주에 네. 걸쳐서 이제 멤버 한 분씩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멤버는요? 네, 오늘의 멤버는 몬스타엑스의 메인 래퍼 그리고 반전 매력의 끝판왕인 주원입니다. 아. 네, 주원은요 94년 10월생으로 10월 6일생인데요 주헌이 주꿀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고요. 또 일본의 찹쌀떡인 모치처럼 하얀 피부에 귀요미요한 성격이라고 해서 애기 꿀떡으로도 불립니다. 팀에서 포지션은 메인 래퍼인데요. 사실 주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센케가 아닐까 하는데 인상이 강해서요. 실은 전혀 반대라고 합니다. 팀에서 애교도 1등이고요. 사교서도 1등인 멤버가 바로 주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주원의 TMI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애교 주원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뭘까 해서 물어봤는데요. 저랑 똑같더라고요. 맞아요. 고양이라고 합니다. 저도 집사인데요. 실제로 주원은 개인 작업실에서 요시와 구찌라는 이름의 두 마리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인데요. 네.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아마 팬분들은 고양이가 부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마침 어버이날이 있어서 물어봤는데요. 주원은 어릴 때 시험 성적으로 부모님을 놀래켜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단기간에 시험 성적 확 올려서 부모님을 기쁘게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비결이 그냥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원은요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에서의 모습과 달리 눈물이 많은 멤버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원에게 눈물은 뭘까? 바로 뜨거움이라고 답했습니다. 좀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또 팬들 응원에 그 음악방송 1위를 했을 때 또 오랜 공백기 후에 컴백을 했을 때도 눈물을 보였는데요. 늘 감사한 마음과 열정 어린 마음이 섞일 때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면서 자신의 눈물의 의미를 네. 정의했습니다. 마지막 TMI는 바로 이거인데요. 주원은 몬스터엑스 멤버들 가운데 이 멤버의 이 능력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바로 민혁의 게임 능력을 부러워한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 민혁의 TMI를 소개해드리면서 네. 그 게임을 정말 열심히 했다, 잘한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주원이 가끔씩 멤버들과 게임을 하는데요. 민혁의 실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그 능력이 부럽다고 하네요. 네. 야, 주원이랑 저랑 또 그 약간 그 공통점이 있네요. 어떤 예. 거요? 대체 어떤 거요? 부모님을 저 놀래킨 거예요. 아~ 시험 성적으로. 예. 맨 끝에서 전교에서 세 번째. 맨 끝에서. 쉽지 않거든요. 478점.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예. 제자리. 네네. 478. 네.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죠. 그 두 명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게 찾아내질 못하겠어요. 고교 시절인가요? 걔네들이 백지를 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제가 3등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백지를. 네, 두 분의 예, 공통점. 네. 부모님을 놀래켰던 공통점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뭐 예전 네. 그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때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운동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그 오락실에서 겔라가 막 99판 깼다가 또 원래 한 판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거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비슷하네. 요즘 그 온라인 게임 잘하는 맞아요. 친구들이 게임. 인정을 받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예. 사실 아이돌 멤버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춤이나 뭐 노래나 이런 걸 조금 부러워할 줄 알았는데 게임 능력을 네. 좀 부러워하다니 뭔가 반전 매력이 있는 반전남인 것 같아요. 네. 네. 대체 겔라? 그니까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어머니 아시잖아요. 미사일 나가는 거요. 위로요. 네. 다리 잡는 거요. 어머니. 네. 네 뭔지 모르겠고요. 몬스타엑스 멤버들이 다 매력이 있지만 네. 사실 특히 주원은 반전 매력이 많은 멤버인데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어요. 그래서 실물 후기들이 가끔씩 그 온라인에 올라오는데 실물 후기가 정말 좋은 멤버 중에 한 분이고요. 또 팀의 메인 래퍼답게 랩 메이킹 능력과 작곡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또 매 앨범마다 자신의 곡을 선보이고 있는 실력파고요. 아마 몬스타엑스에서 실력파로 하면 저는 이분을 꼽고 싶습니다.